자, 알로하. 자, 지금 제가 하와이가 얼마나 추운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하와이에서 거의 사상 최초로 큰 섬 말고 이제 눈이 내렸다고 해요. 원래는 하와이는 절대 엄청 덥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제 바다에 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날씨인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이제 너무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정말 이런 날씨가 어떻게 있지라고 구글에 찾아봤는데, 이제 태풍도 왔고 강풍도 왔고 그래가지고 엄청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시기에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팁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은, 자, 오늘의 날씨 계속 이래요. 지금 여기 해가 정말 많이 뜬 건데, 원래는 이 계속 비구름, 먹구름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추운 날씨였습니다. 지금 오후 한 5시 정도가 됐는데, 아까 한 3시부터는요 진짜 한국의 초겨울 날씨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손이 너무나 시려워서 너무나 시려운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바다에 가면은 검은 사람인가? 자, 바다에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도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요, 손이 엄청 시렵습니다. 뭐야, 이랬던 적이 없는데. 자,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도로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자, 저렇게 잎사귀들 보면은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저렇게 잎사귀들이 다 이제 떨어지고 죽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집에 가까운 바다에 도착했는데, 자, 벌써부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죠? 오늘 파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지금 딱 멀리서 봐도 진짜 높아요. 와, 이제 다른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해변에 파도가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와, 저 구름들 너무 예쁘다. 저기 멀리서 보이는 파도들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지금 도착한 여기 해변은 원래는 그렇게 파도가 높지 않은 해변입니다. 템플비치라고 하는데, 지금 좀 멀리서 저만큼의 파도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만 봐도 얼마나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바람이 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바닷물 온도가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니, 다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발만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다잉. 오, 와우, 차갑다. 자, 확실히 자, 이런 날씨에서 절대 수영 못해. 절대 못해요.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지역은요, 라이에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되게 쪽에 있어요. 이제 호놀룰루 지역 있잖아요. 호놀룰루 지역은 굉장히 남쪽에 있습니다. 우아오라는 섬이 있고, 호놀룰루라는 지역은 아래에 있고요. 저는 굉장히 위쪽 라이에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제 친구가 오늘 이제 신혼여행으로 하와이에 왔고 그랬는데, 그 친구도 오늘 해변에 갔다가 정말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만약에 하와이에 오시게 되면은 아마 바다를 들어가는 것은 조금, 추위를 안 타신다면 괜찮겠지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구름은 진짜 예술이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해본 결과 이 지역 말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다른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바다가 거기 있는 바다는, 아이고 뭐야, 파도가 잡아먹은 듯이 찾아오네. 자, 거기에 있는 그 제가 여기 있는 지역이 있고, 조금만 올라가면 또 다른 바다가 있거든요. 그 바다에는 11m의 파도가 왔다고 해요. 11m면은 진짜 엄청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만큼의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기상, 하와이 기상 캐스터는 여기까지다! 안녕! 맞다, 심지어 다른 섬, 이 지금 오아우 호놀룰루가 있는, 와이키키 호놀룰루가 있는 섬이 아니고 다른 섬에는 눈이 왔다고 해요. 첫눈이 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산간 지역에는 눈이 와요. 눈이 이제 쌓여 있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이제 보통 이 평지에 눈이 내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근데 처음으로, 최초로 이렇게 눈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섬에 가시는 분들도 한번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섬에 갔다 온 분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추웠다고 해요. 이렇게 바람도 똑같이 이렇게 많이 불어서 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이 바람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계속 부는 바람인데, 지금 이 바람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바람이 알래스카에서 온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것 같아요. 너무 추우니까 이제 집에 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모두 다 거짓말이야.